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2층을 좀 돌고 게임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1층인데 저기 왼쪽 방을 전에 화살이 없어서 보물을 못 얻었었는데 저기 들렸다 갈까 합니다. 안돼 안돼 안돼. 물이 빠지기 전에 넘어가야 돼서 이러면 또 추추랑 싸워야 되는데. 자, 불러서 위에까지 올라갔고요. 화살을 아이씨 안 보여. 해골을 좀 잡을까 하는데 됐다. 좀 높았네요. 됐다. 하트. 하트 하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보물 상자에는 뭐 전리품이 있겠죠? 이제 기대도 없어요. 보물지도네. 이제부터 요 녀석들이 켜지나 본데요. 꼬리를 깨는 것 같고, 두 번째 녀석도 꼬리라고 해야 되나? 해봤나? 뭐야, 루피밖에 없어. 루피 필요 없는데. 일단 밖으로 다시 나왔고요. 그냥 점프. 추추가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죠. 그러면은 정중앙을 가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물이 빠지네요. 한 바퀴 돌고 턴. 이쪽 방은 위로 올라가는 통로죠. 지도를 다시 보면 일단 건너가긴 해야 되네요. 쥐들이 만능 먹이 주면 뭔가 해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, 지난번에 물었다가 무시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안 하고 있습니다. 루피 필요 없는데.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발판이 하나 더 있네요. 일단 못 넘어갈 것 같긴 한데. 되나? 왜 있는 거야?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.
그냥 낚시용인가? 의미가 없으니. 그냥 앞에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헐, 이건 뭐 높이 필요 없어요 지금. 오, 뭐지? 맞고 두 대 됐나요? 화살을 주는 것 같은데 필요 없죠. 뭔가 전류 안 따라올 테니까 버리고요. 밑에 발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거 떨어질 뻔했네. 지금이야. 떨어질 뻔한 느낌인데. 폭탄을 하나 얻었고요. 딱히 다른 건 없고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폭탄을 장비해야 되겠네요. 던져. 미안하다. 하나 주셨고요.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. 입에다 넣어줘. 하트 좀 주지 않으렴. 나왔습니다. 하트 보물상자도 나왔고요. 하트 다 채웠고 얘도 한번 깨보죠. 자, 보물상자 뒤편이네요. 전리품이죠. 행복의 펜던트. 뭐 암튼 잡았고요. 넘어갔고요. 넘어왔습니다. 가운데 방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윗방으로 가야죠. 그러면은 여기 다 하고 지금 앞쪽 방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. 일단 지난번에 이쪽 방이랑 요 안에 있는 방은 갔어요. 던지기. 그래도 좀 높이가 모질란 것 같죠. 얘로 되려나? 두 개나 올려줬는데. 다른 건 없어 보이니 일단 점프해보죠. 닿았습니다. 이것도 저번에 얻었고요.
윗방으로 올라왔습니다. 레이저가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박스겠죠? 뭐 딱히 잡진 않네요. 지휘봉을 써볼게요. 이게 조종의 노래. 생각해보면 웃길 것 같은데, 왜냐면 저기 허공에서 노래도 없는데 저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? 내려가면 또 바로 될 거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? 이게 관건인데 진짜 얘 안 밀리나요? 뭐 없나?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써봤고요. 해도 될 리가 없죠. 그냥 굴러가면 당하고 방패도 될 리가 없는데 바로 앞이 아니라 되는 것 같고요. 링크가 저 길을 보고 있는데 이번엔 링크 힌트가 따로 없나? 바닥을 보고 있긴 합니다. 근데 저거 눌러도 지금 소용이 없죠. 지도를 잠깐 다시 보면 양쪽 벽을 또 훑어보긴 했는데 저기 뭐 있나요? 없는 것 같은데 딱히 뭐 천장에도 보이는 건 없고요. 이번엔 또 바닥을 보고 있네요. 일단 나가죠. 항아리를 들고 못 들어가죠. 이건 아닌 것 같고
일단 안될것 같긴 한데, 시도라도 해봐야 될것 같으니. 하나 던지고, 아이고, 잘못 던졌네. 3개 올라갔죠? 점프! 요 녀석을 들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이런, 일단 던지기조차 안 되니. 조종의 노래는 안 되고, 스위치를 밟는 동안 뭐 다른 게 변화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. 왜 있는 거지? 여기로 넘어갈 수 있나요? 실패했습니다. 다시 올라왔고요. 폭탄이라도 써야 되나? 오, 넘어왔다. 이건 원래 아닌 것 같긴 한데, 넘어 놓았네요. 일단, 조종의 노래를. 아이고, 잘못했다. 링크가 막 호접되고 있죠? 혹시 이게 맞나 싶긴 하니까. 아닌 것 같네요. 아, 이런. 저기 가 있죠?
고를 수 있겠지? 됐다.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와서 나갔었는데 그냥 내가 들고 가지 마. 일단 저기 마법사 같은 게 많이 나왔고요. 팔로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줌이 좀 멀긴 한데 되긴 하네요. 요 녀석을 대충 이쪽에다가 던지고 하나, 두 개, 왜 안 들어? 세 개. 아이고, 제가 보고 온 거야. 응? 하트도 깎인 건가? 다시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들고 뛰면은 넘어갈까요? 아까 그냥 던졌는데 세 개쯤 넣고 그냥 해봐야겠어요. 저번에도 느낀 것 같긴 한데 던지는 것보다 들고 뛰는 게 멀리 가긴 하죠. 그리고 점프. 자, 가운데 방으로 왔고요. 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. 트라이포스를 상징하는 삼각형인 것 같아요. 링크가 위를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위로 가는 계단인 건가?
루피 필요 없어요. 어차피 먹어도 의미가 없는 루피는. 저거 레이저 쏘는 거고, 저기도 레이저 쏘는 거고, 앞에는 들만한 게 얘밖에 없네요. 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안 걸렸네요. 빨리 갈 필요가 없나? 안 닿나? 안 닿는 건가? 문제는 가운데를 밟았다가 떨어지면, 어? 괜찮네요. 이게 뭐 던전 보스방 열쇠일 것 같고. 보스방 열쇠 지금 그 들고 온 비석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살아서. 녀석들을 잡아줘야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깜찍하죠? 쳐놓고 꼭대기 2대 쳐주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. 그럼 알아서 터질 테고. 어, 하트 바로 위로 올라가죠. 어, 레이저 쏘는 애네. 꽤 많이 있네요. 새도 보이고. 뭔가 많이 줍니다. 일단 새는 잡았고 여기를, 아이고 레이저가 좀 더 빨랐네요. 요 아래로 갈 수도 없고. 이 상태에서 눈을 맞추면 되는 건가? 어, 깨졌다. 혹시 미리 깰 수 있나요? 너무 멀어요. 가뜩이나 조준도 안 되는데. 안 되죠? 저 위쪽에 웬 돼지 같은 게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. 아, 그냥 새네요. 여기는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. 그쵸?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겠죠. 하트 주라. 이제 주는 게 없으니 잘 가려. 돌고 있는 게 고정이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. 돌고 있는 게 유도. 어, 가까워서 그런가? 가만히 있는 게 고정이고 돌고 있는 게 유도니까. 어, 여긴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. 타이밍만 맞으면.
여기 요정이 있을 것 같은데, 이미 요정이 하나 있죠? 그래도 하나 더 잡으면 좋으니까 세팅은 미리 하고. 나왔다. 잡아라. 요정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. 이번 던전에서 화살이 나왔기 때문에 던전 보스는 아마 화살이 약점일 것 같아요. 생긴 게좀 무서운데. 지금 앞에 뭔가 기계 같은 게 있는 것 같죠? 입에다가 폭탄을 던져줘야 되나? 눈을 화살로 맞춰야 될것 같고. 얘는 입 안에다가 폭탄을 던지면 될것 같습니다. 세팅을 좀 다시 하고. 빨간색도 눈으로 판정받는. 하나 남았죠. 두 대씩. 던져줬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, 다행히도 조금 잘못 되었어. 화살 죽었으라고 화살을 떨어뜨려 주네요. 여기서 화살이 나오면 안 돼. 입 벌리죠? 본체만 깨져도 게임이 끝나니? 야, 어떻게 데미지 안 입고 깰 수 있었는데. 한 대 맞았습니다. 근데 저게 선택한 운명이 아니라 선택당한 운명이죠, 지금. 동생이 납치당해.
하트 조각은 왜 안 주지? 하트를 안 주는 던전은 없죠. 아, 나왔다. 링크가 너무 좋아하는데요. 약간 오버하긴 했는데 신의 탑을 클리어 했습니다. 탑 정상에 종을 울리는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서 아이템을 다시 장착하고 사자왕이 좋아하겠네요. 아, 저게 하이라이 성으로 가는 포탈인 것 같네요. 저는 가고 안 되는데요. 강제 진행이라 게임을 끌 수가 없네요. 물속에 공지로 끌고 들어가는 건가? 산소 호흡 가능합니까? 시간이 멈춘 하이라의 성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나밖에 없겠죠. 마스터 소드.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